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신문 박찬호 기자입니다. 2024년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7월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 핫이슈 7월 첫 번째 토요 뉴스 문을 열겠습니다. 올 하반기 달라진 요양급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부분치수 절단술 중 MTA 사용 시에 별도 산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분치수 절단술은 기존에 수선화 칼슘만 인정하고 그 외의 치료제로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죠. 특히 MTA 같은 경우는 근관 충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MTA도 치료제로로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해 치과에서 치수 절단술을 받는 환자는 2023년 자료만 봐도 135,827명인데요. 예전에 비해 줄어든 수치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환자에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분치수 절단술에서 MTA를 사용해온 치과들에서 보험 청구에 어려움이 컸는데 이번에 부분치수 절단술 요양급여 기준이 이같이 마련됨에 따라 치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악관절 부위 증시치료가 B급에 신설돼 탁관절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임상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프롤로 치료라고도 하는 악관절 부위 증시치료는 탁관절 부위에 포도당 증식물질과 리도카인 등을 주사해 통증을 완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악관절 부위 증시치료는 이약요법료 다 항목에 추가되고 치과에서 많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해 치과 처치 및 수술료에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2023년 3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데 이어 유효성을 인정받으면서 이번에 비급여 등재됐습니다. 이번 급여기준 신설로 개원가의 진료 환경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치주과학회가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가 함께 할 수 있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을 제목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치주질환과 NCD 컨퍼런스는 비전염성 만성질환과 위험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치주질환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NCD 관리 사업에서 치과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치주과학회가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행사인데요. 올해 컨퍼런스에도 약 140여 명이 등록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치과계가 추진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경호 사무관은 빠른 고령화 속도로 구강건강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차질없는 설립 추진과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간 의뢰 및 회송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치의학 R&D 로드맵 마련 연구 등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한치과의사협회 송종훈 치무이사는 10여 년 전부터 정부 차원에서 NCD를 관리해온 데 반해 만성치주질환에 대한 내용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취업과 학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정책 변화를 유도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치주과학회 김남윤 부회장은 지난 7회까지 진행된 NCD 컨퍼런스를 정리하고 무엇보다 전문가 집단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김남윤 부회장은 국가 및 지역 단위 건강조사와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전신질환의 등록 관리, 근거 생산을 위한 연구 등을 구강 전신질환 통합 관리를 위한 목표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NCD 관리 사업과 치주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앞으로 정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주과학회, 유관단체 간 더욱 실제적인 업무 협조와 구체적인 개선을 고민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놓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